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재직 중인 손소구입니다. 제가 제 소개할 때 이름을 한문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혹시 맨 마지막 글자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요 글자. 비우자입니다. 위에 있는 게 하늘이고요. 밑에 있는 네모 박스가 구름. 이 구름에 빗방울이 4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우자라고 부르고요. 혹시 중간에 있는 글씨 뭔지 혹시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시더라도 대충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큰 대자에다가 옆에 두 개가 일백백자입니다. 그래서 일백백자가 두 개 있고 클 대자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백, 이백, 그보다 더 큰 수는 잘 안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백보다 더 큰 수,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비를 뜻합니다. 그게 업이 돼가지고요. 저는 30년간 대기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에 이제 아주 큰 비가 와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비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기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지구온난화, 전반적으로 지구 표면의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 표면의 기온이 아니라 저 먼 하늘, 상층의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1944년에 앙리 마티스가 발표한 이카로스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앞서 그림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페인팅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쪽 상단이나 하단 보시면 혹시 가위 자국 비슷한 모양 보이십니까? 이 작품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북 정도 크기인데요. 거기에 네 가지 색종이를 이용해서 오려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워낙 강렬한 색감 때문에 이 작품이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들어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주인공이 이카로스고요. 이카로스의 심장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파란색은 하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샛노란, 아주 샛노란 색종이가 6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카로스의 부러진 날개를 의미합니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카로스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궁,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이 미궁을 설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미궁의 아들 이카로스와 갇히게 됩니다. 본인의 운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의 삶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카로스와 다이달로스는 탈출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탈출하냐면요. 미궁에 떨어져 있는 새들의 깃털들을 모아서 미궁 사이사이 있던 벌집에서 밀랍을 가져와서 이 깃털들을 엮습니다. 그래서 큰 날개를 만들어서 이카로스 등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카로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무 하늘 높이 날지 마라. 태양에 가까워지면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질 것이다. 탈출은 성공했는데 이카로스는 이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이 하늘을 안다는 즐거움 하나만으로 하늘 높이 날다가 결국 이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고 맙니다. 상당히 슬픈 신화인데요. 이걸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카로스의 날개는 정말로 녹아서 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그림들 아직 익숙할 겁니다. 높은 산 위에 눈이 쌓여있는. 물론 이 그림을 보면서 지형 때문에 산 위에 눈이 쌓여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기의 온도, 이 기온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자, 가까운 예로 땅의 기온이 아니라 공기의 기온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백령도에서 관측된 기온의 분포입니다. X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기온 값이고요. Y축은 고도인데 기상학 하는 사람들은 고도값 대신에 기압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압에 5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중간쯤의 값, 그게 고도로 따지면은 5km에서 6km 정도 되고요. 맨 위에 값, 10이라고 되어 있죠. 10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값이 약 25km에서 26km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상 근처에서부터 기온은 꾸준히 낮아집니다. 얼마까지 낮아지냐면요. 섭씨 마이너스 60도까지 낮아집니다. 매우 낮아집니다. 사실 앞서 제가 이카로스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뜨거워져서 날개가 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어느 고도 이상을 올라가면은 이때부터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이 밑에 부분 여기를 저희 교과서적으로 대륙권이라고 부르고요. 기온이 올라가는 상층 부분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렇게 온도가 바뀐다라는 거 이걸 아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온도의 분포를 알게 된 거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층권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두 개를 나누는 대륙권계면이라는 단어 자체도 문헌에 기록된 게 1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관측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도대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층에서는 상층 올라와서 기온이 낮아지고 상층에서는 기온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성층권에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오존층이 있어가지고요. 이 오존층에서 대량의 햇빛을 흡수하면서 기온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륙권, 대기 하층에서 기온은 왜 낮아질까? 뭐 교과서적인 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표 근처에서 거의 대부분의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보다도 상층보다도 지표 근처가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사실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따뜻한 기온이거든요. 놀랍게도 지난 수천 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13도에서 14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기 아주 좋은 기온입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 기온이 만들어졌느냐? 온실기체 때문이었는데요. 이 온실기체의 거의 대부분은 하층에 몰려 있습니다. 뭐 기체이긴 하지만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층에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하층이나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는 대기의 밀도 때문입니다. 사실 상층으로 갈수록 공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상 근처에 이만한 공기가 저 높이 올라간다면 점점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근데 흥미롭게도요, 이렇게 팽창하는 기체는 온도를 낮춥니다. 왜 그러느냐? 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 직접 집에서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뭐 요즘 그나마 좀 모기가 좀 덜하긴 한데, 여러분 스프레이 뿌리면은 스프레이 뿌리고 나서 입구 만져보시면 차가워질 수 있을 겁니다. 고압이 저압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나가는데요.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층에 공기가 휘황하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이런 건 이제 요즘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기의 연직 구조를 알게 된 거는 채 5, 6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상했을까? 네, 역사적인 관측을 여기다 가져왔는데요. 사실 1861년, 1862년은 전 세계 기상학계에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요즘 다들 너무 익숙하시죠? 일기예보. 물론 익숙한 게 자주 틀렸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일기예보가 처음 시작된 게 1861년이었습니다. 영국의 타임즈에 내일 런던 날씨 맑음, 이런 일기예보가 1861년에 처음 시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역사적인 순간이냐면요. 18세기만 하더라도 일기예보는 마녀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못하게 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1860년대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일기예보가 사실 기술이 너무 미천하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기상학자들이 지상에 있는 관측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상층의 관측자로도 있어야지 일기예보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제시되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저 높은 하늘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기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실제로 측정하는 미션이 시작됩니다. 그게 1862년 9월 5일에 있었습니다. 19세기 기준으로요, 역사상 가장 높은 고도로 사람이 기구를 타고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8.8km까지 올라갔는데요. 두 분이 이 미션을 수행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제임스 글레이셔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기상학자였습니다. 보면 이분 옆에 보면 뭐 많은 장비들이 있죠. 이게 그 당시 이용했던 기압계, 습도계, 그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헬릭 혹세라는 분인데요. 기구 조종사였습니다. 이 두 분이 올라가서 아주 역사적인 발견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발견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꾸준히 온도가 하강하더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관측 결과는 지금 과학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사실 요즘도 제가 기온을 측정하거나 습도를 측정할 때는 쉘터에다 넣어서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교과서에 배우셨을 거예요. 백엽상. 그래서 직사광선을 안 받는 상태에서 기온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아주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관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측 오차가 매우 컸고요. 지금은 이분들이 남긴 자료를 과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8.8km 이상의 더 높은 고도를 가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공기가 희박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8.8km에 도달했을 때 이때는 뭐 사진이 아니고 카툰인데요. 보시면은 두 분 다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비공식적으로는 이 기구는 10km 이상을 올라갔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헬릭 혹셀 기구 조종사를 기구를 조정했던 분이 이게 사실은 열기구가 아니고 수소기구였습니다. 이 수소기구의 밸브를 풀어가지고 다시 하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첫 상층 관측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2019년에 누군가가 영화로 담았습니다. 이게 영화 예고편이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영화 예고편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선 개봉한 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2019년에 개봉한 에어로너츠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적 장치를 위해서 앞서 제가 이 실제 관측은 두 분의 남자분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구 조종사를 여배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영화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해서 이 기구에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 입장료가 30여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낼 만큼 되게 역사적인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기상학자 제임스 글레이셔, 이분은 전 세계 최초로 기상학회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영국 기상학회를 만들고요. 나중에는 영국 기상학회장이 되면서 기상학이 학문이라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십니다. 자, 이런 관측을 가지고 이제 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진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고도를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관측장비가 필요했는데요. 20세기가 되면서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대전을 통해가지고 이런 관측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20세기 들어서부터는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은 풍선을 띄워서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이 풍선을 라디오 전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풍선 안에 초기에는 수소 가스를 넣는데 지금 이제 헬륨을 사용합니다. 헬륨을 넣고 그 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관측자,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서 실제로 기상청에서 관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측자가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있는데요. 이 박스에서 기온, 습도, 그 다음에 기압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지상으로 보내서 그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박스를 조금 줌인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상청 장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회용이니 소모품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고 폭발물이 아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걸 주우면 굳이 신고 안 해도 되고 버려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면서 일기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마 전국에서 7군데에서 이 풍선 라디오 전대를 띄워서 대기의 온도, 습도, 기압의 분포를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9세기에 기구를 통해서 관측했다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이 풍선을 이용한 관측 매우 훌륭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고도에서는 여전히 오차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GPS 아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GPS 리시버가 달려있을 겁니다. GPS는 사실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기술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GPS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GPS는 미국이 개발한 시스템 GPS라고 부르고요. 이 비싼 시스템을 애초에 이제 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다른 나라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GPS 대신에 글로네스라고 부르고요. EU에서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올라가면서 돌면서 정확한 정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현재는 전체 89기 정도의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자, 왜 뜬금없이 왜 GPS를 이야기하느냐? 자, 이게 이 위성들은 되게 높은 고도에서 날아다니는 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만 이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에 우주에서 이 신호를 받게 된 겁니다. 자, 훨씬 낮은 고도에 위성을 하나 띄우고요. 이 낮은 고도에 위성을 띄울수록 훨씬 더 빨리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왼쪽에 있는 GPS에서 신호를 받습니다. 우주에 있을 때는 이 신호가 일직선으로 가는데요. 이 신호가 대기를 통과할 때마다 굴절을 합니다. 하층으로 갈수록 더 많은 굴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굴절률을 확인해가지고 기온과 기압을 추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자, 왼쪽 그림은 최초의 GPS 관측 결과인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게 GPS로 추정한 기온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하늘색에 가까운 색인데요. 이게 앞서 제가 보여드린 풍선, 이 라디오 전대라는 걸 가지고 측정한 겁니다.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 8km 이상의 상층, 수증기가 없는 지역에서는 매우 정확한 정도의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성을 가지고도 대기에서 상층의 기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이제 이게 다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GPS를 관측하는 이 리시버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사됐어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누리호 2차 발사 때 장면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 6월 21일 날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누리호 2차 발사의 목적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거였습니다. 당시 누리호가 가지고 간 위성은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가 큰 성능 검증 위성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상위성이라든지 환경위성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아주 큰 위성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4개의 초소형 위성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가로 10cm, 세로 10cm, 그 다음에 높이가 20cm, 30cm. 아주 작습니다. 텀블러 한 2개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위성이 4개가 떴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위성들이 뭐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대충 조선대학교 위성, 카이스트 위성, 서울대 위성, 연세대 위성 이렇게만 언급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 서울대 위성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 이 GPS 리시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은 지금 사실 지상국과 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 지구의 기온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자리 공개되면은 아마 누리호에서 첫 생산한 기상 정보를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9세기에는 기구로 관측을 했고 20세기에는 풍선으로 관측을 했고 이제는 GPS라는 이런 위성을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자, 이런 장기간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기후 변화의 시그널을 상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관측자료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상층 관측자료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충분한 관측자료 확보돼가지고 그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최근에 보고된 IPCC 6차 보고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횡축은 남극에서 북극 가운데가 이제 적도고요. 위로는 고도화됩니다. 그리고 300에서 한 200 정도 된 이 지역부터 성층권으로 나눠지는데요. 하여튼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대륙권 혹은 대기 하층은 빨갛게 따뜻해지고 있고요. 위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른쪽에다가 전국 평균된 기온의 값을 연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층에서의 기온의 상승, 흔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이것보다도요, 상층의 온난화는 훨씬 셉니다. 저희가 지난 100년간 지상에서 기온 한 1도 정도 올랐습니다. 상층은 이것보다 두 배 그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요. 예,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선은 풍선 관측, 라디오 전대 관측을 통해서 확인한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계열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건 이제 GPS 관측으로 보여준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주 유의하게 상층에서 강한 기온의 상승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카로스 설명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기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보다 지금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더 약화됐을 겁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항상 지구온난화 하면 지상의 기온만 이야기했는데 좀 전에 제가 100% 관측자료거든요. 관측자료를 통해가지고 지상 기온의 변화보다 상층 기온이 훨씬 빠르다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럴까?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실 결국은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제 내가 아주 단순한 지금 카툰을 가져왔는데 파란색 선이 대기가 아주 건조하다고 가시겠을 때입니다. 건조 공기는 매우 빨리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수증기가 있으면은 이 공기 기온이 떨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작아집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응결을 하게 되고요. 물방울로 만들어지면서 잠열이라고 부르는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 공기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온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자, 이제 지구온난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수증기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앞서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런 식의 뭐 하층이든 상층이든 똑같이 기온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는 사실 단순히 기온의 변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기온이 올라가면서 수증기도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더 많은 수증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천천히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층보다도 상층에서 더 강한 온난화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기온 변화, 상층의 기온 변화, 그래서 이게 왜?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온은 사실은 에너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대기의 순환을 결정합니다. 자, 보통 이제 대중강연 가면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바람은 왜 부는지 아느냐? 혹시 바람 왜 부는지 아세요? 바람 안 불어도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기압이 높고 어디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요. 상층의 기온 변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것처럼 적도랑 극지방이랑 기온의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람이 변하고요. 비가 변하고요. 많은 기상현상들이 바뀌게 됩니다. 오른쪽은 하나의 예로 제트기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가운데가 적도고요. 남극 북극입니다. 그리고 제트기류, 여기가 이제 중위도의 제트기류인데요. 보시면 제트기류 전후로 바람이 크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향성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안타깝게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장의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은 탄소 중립이 성공했을 때, 2050년 아니고요. 2070년에서 2080년 정도에 탄소 중립이 성공했을 때, 그때 금세기 말에 기온을 보여주고요. 오른쪽은 그냥 뭐 탄소 중립 관심 없이 쑥
온실기술에 배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적도 상층에 아주 강한 온난화 경향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향들은 대기 대수환을 크게 바꿀 걸로 보이고요. 이게 저희가 최근 겪고 있는 빈번해진 악기상의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과학을 하면서 관측이 좀 소홀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쭉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의 시작은 관찰 혹은 관측입니다. 19세기의 기구 관측, 20세기의 라디오 전자 관측, 21세기의 위성 관측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는 기후 변화의 3차원적인 구조를 알게 됐고요. 최근에 확인된 것은 지상보다도 상층에서 온난화 경향은 훨씬 강하더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대기순환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성이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한 값은 인류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깊이 있는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손석우 교수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를 옮겨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온라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혜랑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네. 라디오 존대 측정값과 GPS 측정값이 어느 쪽이 리얼에 더 가까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GPS 값이 훨씬 리얼에 가깝습니다. 일단 아까 라디오 존대 풍선에다가 장비를 매달려서 올리는 건데요. 당연히 하층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에 뭐 이슬이 맺히기도 하고요. 혹은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측정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관측할 때는요, 이런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층으로 갈수록 풍선으로 관측하는 것보다도 위성으로 관측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노총각 워크투 리멤버님의 질문인데요. 봄, 가을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요. 기후 위기가 계절 변화에도 영향을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봄, 가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봄, 가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봄이 늦게 시작할 뿐이죠. 사실 봄이라는 기간은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가을은 과거 50년 동안 가을은 좀 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여름이 좀 길어지고요. 겨울이 좀 짧아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기온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기온의 변화가 꽃의 개화 시기, 그다음에 식물의 성장 시기 이런 것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농작물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네. 한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흰색 티셔츠 입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왜 요즘은 왜 여름이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왜 여름뿐만 아니라 왜 겨울도 왜 점점 왜 더 춥게 느껴지냐 이 소리를 많이 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아마 올 여름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뭔가 기후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 장마 시작은 6월 23일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3일 장마가 시작하면서 동시에 폭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올 6월 말과 7월 초의 기록은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6월 말, 7월 초였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장마가 시작하면은 비가 많이 내리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사실 7월 말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지난주 이제 8월이 됐는데 다시 장마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냥 장마 전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역대급 강수가 내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역대급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진짜로 역대급 강수였습니다. 서울시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런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장마철 하면은 전반적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장마철 끝나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태풍이 오기 전까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비가 내릴 수가 있고요. 요즘 비가 한번 내리면은 며칠간 꾸준히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아주 큰 비가 내리고요. 휴지기 거쳤다가 수증기가 충분히 모으면 또다시 또 비가 왕창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아주 커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똑같은 현상이 겨울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운 게 아니고요. 어느 며칠간은 되게 따뜻했다가 그리고 어느 며칠간은 매우 추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한 4월이란 많이 맞았거든요. 3일은 상대적으로 차갑고 4일은 따뜻하다. 그게 저기압 고기압 이동하는 주기입니다. 저기압 오면 전반적으로 차가워졌다가 고기압 오면 따뜻해지고 그런데 이런 주기성이 최근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 확실하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지구가 따뜻해지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대한민국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은 정말 역사상 최악의 가뭄과 산불에 시달리고 있고요. 100년 한 번 비가 올까 말까 하는 라스베가스 이 지역 미국에 이제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아마도 전반적인 기후 변화와 연관됐을 것으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과학자로서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학자들도 이런 심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 그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앞으로 50년, 100년간 자료가 좀 더 준비가 된다면 그때는 이게 진짜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손석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